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수요일인 10월 19일에는 6.2.5 업데이트를 위한 점검이 있습니다. 이번 점검의 패치 내용으로는 미드 시즌 밸런스 업데이트와 흰매의 사슬갑옷이 픽스되어 사용이 가능해지고 이중성 던전 끔살을 없애는 픽스도 함께 있습니다. 미드 시즌 밸런스 업데이트의 내용은 해당 번지 소식을 참고해주시고 사자들의 축제가 시작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10월 19일 진행된 6.2.5 업데이트의 점검 일정입니다. 오전 1시 데스티니 2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전 1시 45분 데스티니 2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오전 2시 6.2.5 업데이트가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배포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10월 19일 오전 1시 45분부터 2시까지 총 15분 동안이니 새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